마감 전략 A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지난 사흘간의 연휴가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 충전의 시간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주 목요일에는 거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급격히 위축된 채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오늘은 어느 정도는 회복 단계로 들어간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협주들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전장에 비해서라면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제법 마른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요. 그나마 한숨을 돌립니다. 그나저나 중국 증시는 어쩜 이렇게 또 날아가는지요. 8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빨리 더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서 가져봅니다. 자, 오늘장의 마무리 전략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 주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먼저 시작할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대부분의 종목이 밀려났었고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펄어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이거 이제 출시된 지 1년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일본 시장으로의 뭐 진출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은 7% 가까이 좀 급락세로 연출되고 있는 펄어비스 16만 7,600원 현재가 형성하고요. 5G 관련주들은 일제히 반등을 그래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달 말쯤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상용화 돌입을 할 전망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 5G 상용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4% 가까운 상승, 코이버 KMW도 2% 이상의 상승 지속되고 있네요.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으로 사실 오늘장에서 튀어오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회사 아큐시네티가 지난해 실적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휠라는 본연의 사업보다는 이 자회사 덕분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큐시네티의 실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휠라 자체만으로도 잘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더 갑니다. 5만 7천 원대 기록되고 있는 모습 현재가 확인을 해보고요. 이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나란히 한번 볼게요. 주가는 상반된 표정을 딱 짓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을 제소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웅제약은 그거 근거 없는 얘기고 이 무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발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대웅제약이 3% 하락, 메디톡스 4% 급등으로 진행됩니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의 주가 오늘 강합니다. 5% 강한 상승,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공격적이진 사실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이슈도 딱히 보이질 않는데 오늘 이 종목 살짝 보여준다면 탑픽으로 이 종목 꼽을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보겠습니다. 지난주였던가요? 3세 경영이 시작된다. 기대감이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대표 이 세 종목들 이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낙폭도 제법 큰 상황이고요. 엘리엇이 현대차의 공개 서신을 보내서요. 배당을 강화하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 배당 규모가 지난해 현대차가 거뒀던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을 강요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남북경협주들, 오전에 비해서는 낙폭 줄인 종목들 그리고 많죠? 다음 자 계속 돌려주세요. 낙폭 10% 넘게 또 오늘 장 초반에 보인 종목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상승불 돌아선 종목들도 있고요.
예, 낙폭 대부분 돌린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패자 패닉 장세로 들어가지는 않는 모양새인데요. 안심해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에요. 딱 이 시간대 남북 경협주들 급락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진짜 진단 뺐어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도 추가적인 급락이 또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됐었는데 그래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 역시도 목요일 날 사실 너무나 정신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목요일 시장 끝나고 거의 주식을 잠시 안 보다가 또 이제 안 볼 수는 없으니 또 다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일단은 생각보다 시스템적인 리스크 그리고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국에서 상당 부분 더 안 좋게 이제 헤어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시장적인 리스크로 커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양국의 정상들 같은 경우에 뭐 이 회담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담의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약간씩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이 과도한 리스크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보게 된다라면 사실 미국장이라든지 뭐 유럽장이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이 하락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요일 시장이 이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을 정도로 이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지 않았나 이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는 이렇게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는 것 자체를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북미 회담 중에 상당 부분 중요한 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좀 열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일했던 변호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청문회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목을 잡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북미 회담 결렬됐을 때에도 이제 질문을 나왔던 부분이 그 청문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회담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일단은 연기 내지는 결렬 이쪽으로 갔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조금 제시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향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 계속 연결을 나가겠다. 이런 비핵화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 나중에 이런 부분이 완전 비핵화가 되게 되면서 이 회담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된다라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런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진짜 많잖아요. 혹시 지난 목요일 그리고 오늘 뭐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종목들도 상당수인데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세요? 정말 단타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요. 일단 전반적인 투자자 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이제 관망의 시나리오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측하기 참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대북주요.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은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떤 도장을 찍어볼까요? 네, 글쎄요 의견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뭐 이슈가 되면 당연히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딱 찍습니다. 예, 남북경협주대 그래도 오늘 뭐 화제가 되니까 또 챙겨보고요. 이번엔 현대차 그룹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맞죠? 이렇게 막 강하게 튀어 올랐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웬걸요? 또 엘리엇의 공격적인 행보에 또 주가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행동주의 펀드, 뭐, 엘리엇도 그렇고, 뭐 MBK 파트너스도 그렇고, 간혹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공격적인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주가를 좀 끌어내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네. 일단 뭐 엘리어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물산이라든지 이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엘리어펀드가 행동주의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 엘리어펀드가 유명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텐데요. 사실 엘리어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도 해외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엘리어펀드가 사실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어느 정도의 이런 이 우호 지분을 계속적으로 갖고 오게 되면서 이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대주주를 누르고 엘리어 마음대로 했던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당 부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엇 펀드에서는 이러한 이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니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높은 차라리 그냥 니네 있는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돈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재계에서는 사실 엘리어펀드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사례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사실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투자자들의 일만의 불안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불안감 자체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그래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배당 마니아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네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배당?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 현대차 쪽으로 뭐 몰리고 투자자들의 그 매기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도 일정 부분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현금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투자자분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업이 유보된 현금 자체를 그냥 이 주주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이 결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이 기업이 더 크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이 사라진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지가 사실 지금 좀 저울질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모든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저로 좀 깔려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차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 향후 정말 이런 친환경차 시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글로벌 여러 가지의 이 경쟁 업체 대비했을 때 정말 이 경쟁력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주십시오. 네. 좋아요는 뺄까요? 글쎄요 의견을 글쎄요. 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좋아요 나올 종목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탑픽이거든요. 탑픽을 앞서서 이제 공개를 해버렸는데 미래컴퍼니 저기 살펴볼까 합니다. 왜 탑픽을 공개했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종목 왜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좋게 보는 거는요. 지금 현재 바이오의 업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강하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바이오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몇 개의 업체들만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바이오에서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의료기기 부분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이 의료기기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 미래
컴퍼니가 상당 부분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의료기기 부분에 이제 로봇용 수술 기구가 있어요. 그 부분 첫 번째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OLED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됐을 때 OLED 장비가 어느 정도의 실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의료기기 부분에서 모멘텀을 장착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워낙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유지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얼마 전에 상당 부분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2월 14일 날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게 되면서 이때 상승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존슨앤존슨에서 이 수술용 로봇 기구 업체를 4조 원에 인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네. 이 미래컴퍼니에 있는 수술용 기구 역시나 어느 정도는 좀 재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이 사업부의 가치는 2,3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미래컴퍼니 주가 조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조정도 진짜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한 뭐 어느 정도 선까지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워낙 많이 저점에서부터 예,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뭐 예전 고점 16만 원 이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부근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바이오에서 의료기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이오에서 다시 한 번 더 OLED 장비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조금 잡고 가볼 수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이 종목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함께 묶어서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집중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는 뭐 16년도부터 뗄래야 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업체들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보툴륨 톡신에 관한 이 균주의 이 계속적인 이 싸움이 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싸움을 걸었던 게 계속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메디톡스가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싸움의 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걸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대웅제약의 이 나버타가 출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연기시키게 된다라면 메디톡스 입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하고 사실 예전에는 한 스승 밑에서 이 보툴륨 톡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구를 했던 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를 하고 이제 이 메디톡스에 있는 회장에 있는 부분 회장에 있는 분과 대웅제약으로 이제 이 보툴륨 톡신을 갖고 나온 사람이 그런 부분에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이 기업의 이익도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웅제약의 입장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이 메디톡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그 주가는 다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러한 이슈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좋아요 의견 짓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내일장 탑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컴퍼니로 저희는 한번 눈여겨 이 종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과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